지금 바르셀로나 와서 이틀이 되었는데요. 일단 몇 가지 쇼핑한 거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일단 사온 것 중에 닥치는 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에르메스는 바르셀로나 매장도 생각보다 물건이 없었어요. 구두도 뭐 원하는 디자인이 없어서 겨우 요거 하나 건졌습니다. 아,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장식을 빼꼼 하고 나와줬습니다. 예쁘죠? 이상하게 저는 이 은장이랑 인연이 깊은가 봐요. 금장을 갖고 싶었는데 없어요. 아시다시피 있어야 사지, 그죠?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사이즈가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얌전합니다. 굽도 한 1.5cm 정도? 데일리로 신기 편하고, 이런 뮬은 항상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언박싱의 묘미는 이게 도대체 뭔지 저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스카프링이에요. 귀엽죠? 단순하고 굉장히 잘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 스카프링이 기존에 사놓은 게 있긴 한데 또요 디자인은 제가 없었어요. 다음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두 번째 스카프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신제품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 구멍이 송송 뚫리지 않은 거는 있는데 조금 무거워요, 솔직히. 이게 훨씬 가볍고 약간 그 너무 옐로우 골드가 강하지 않은? 그래서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 그 숄에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벌써 집어 넣었네요. 성격이 급해서. 마지막으로 모리스 스카프링. 이것 또한 뭐 트위리에도 잘 쓰고 숄에도 편하게 쓸수 있는 스카프링인데 제가 이 금색이 없어가지고 요번에 샀습니다. 그리고 요 조그만 박스는 제가 그 팔찌를 여행하다가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좀잘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 팔찌가 굉장히 잘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 구매해 봤습니다. 로즈 골드의 흰색인데 동양인 피부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조금 색깔이 뭉개져 보이긴 하는데 괜찮죠? 그리고 스카프를 하나 구매했어요. 그 까레 워시라고 물 세탁이 가능한 에르메스 스카프가 몇년 전에 선보였잖아요. 그런 색상인데 일반 실크보다 조금 더 부들부들하고 제가 없는 평소에 구매하지 않는 스타일의 색상이라 이번에 하나 데려왔습니다. 디자인 괜찮죠? 여러 가지 색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청아색 같아요. 갈색보다는 조금 연한 밀크 초콜릿으로 만든 코코아 색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캐시미어가 섞인 쇼를 찾았습니다. 이 디자인 꽤 신상이죠. 제가 원했던 색상은 이거보다 더 어두운 색을 원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없답니다. 물건이 뭐 인벤토리를 다 찾아봐 주셨는데 없어요. 스페인 전체에 없고요. 그러니 뭐 이거라도 감사히 데려가서 잘 쓰고 왔습니다. 에르메스는 참 스카프 디자인이 멋져요. 개인적으로 숄이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사면 아주 더운 여름은 당연히 누가 쓰겠어요. 하지만 봄 가을 이럴 때도 좋고 겨울에도 그 두꺼운 머플러 싫어하시는 분들은 숄 구매하시면 정말 잘 씁니다. 루이비통은 리본을 단단히 묶어주셨네요. 풀기도 귀찮은데. 달아, 어머, 조그맣죠? 너무 조그만데요.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팔찌. 그런데 LB 팔찌가 이건 이제 금이 아니고 당연히. 액세서리 라인인데요. 물 닿으면 색깔이 좀 변하는 그걸로 컴플레인이 좀 있다고 그 세일즈 분이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물 닿게 하지 말라고. 세일즈 분이 아주 너무 단단하게 묶으셔가지고 겨우 풉니다. 뭘까요? 타라. 벨트 하나 사봤습니다. 요번에 꽤 신상이라는데 스커트에도 하기 편리하고 굉장히 얌전한 아주 기본형 벨트 원피스에도 하나 할 수 있고 한 2cm 정도 두께인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루이비통 스카프입니다. 왠지 스티커를 딱 뜯기가 좀 아까워서 옆으로 뽑았습니다. 에? 괜찮죠? 이것도 루이비통 숄. 겨울에 코트 위에다 하기 괜찮습니다. 지금 이번 언박싱에서 가장 큰 박스. 타라 두근두근.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벨라 토트백.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치우고 단색을 좀 놓은 다음에 자 보시면은 벨라 토트백은 바닥에 이렇게 찡이 있어서 좋아요.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닥에 찡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 뭐 지금 스티커 다 붙어있는 상태인데 놔두겠습니다. 귀찮아요. 이 벨라 토트백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어깨에 짧게 들고 아니면 아, 안에 넣어주셨는데 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도 되고 어깨 한쪽에 길게도 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방에 좋았던 거는 이 중간 컴파트먼트가 무지하게 큽니다. 뭐 장지가 뭐 핸드폰 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그 양쪽에는 좀 가볍게 저처럼 뭔가 많이 넣는 걸 넣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방이 저에게 매력적이었던 거는 무게입니다. 이 마히나 가죽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텨요. 편하게 쓰셔도 되고 뭐 스크래치 이런 거 없고요. 이걸로 조금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서 주름을 잡아줘도 이쁘죠? 예쁩니다. 잘 산 거 맞겠죠? 이것도 들고 가려면 또 짐이에요. 약간 부들부들하고 진짜 가볍습니다. LV 가방 중에서도 고르면서 몇 가지 들어봤는데 일단 뭐 무게가 비교가 안 되네요. 자, 여기까지 언박싱을 해봤습니다.